지금 노동정책관 나와 계시죠? 정책실장님. 예. 요 앞에 14년간 이런 손해배상이나 압력에 관해서 실태조사 쭉 다 하셨죠, 그죠?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본, 내가 요약을 해본 기록은 뭐냐면, 전체 이 소송권이 만약 100건이 있었다면, 94건이 민주노총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 청구액이 100원이라면, 99원 6전이 민주노총 관련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인용된 금액, 그 금액조차도 99.9%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만 200만 명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듣기로는 전체 근로자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한마디로 이 지금 손해배상이 징벌적이다, 이거는 갚을 수가 없다,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시행되려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인데, 이거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아까 말한 불법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20년 전 청년 간호사 이수진은 합법 파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합법적으로 거쳐서 합법 파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교섭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10억의 손해배상 청구였는데, 손해배상소가 들어가자 교섭위원들 중 상당수가 교섭위원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노동조합을 탈퇴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취하를 하긴 했지만, 이 손배소가 얼마나 그 노동자들 옥죄고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면서 로비 전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비 전거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점거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점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은 또 직장 폐쇄로 맞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뜨거운 여름날 아이들을 데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서 파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자꾸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 파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당한 손배 폭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논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상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관련해서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입법공청회 관련 제가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파업 조장법, 재산권 침해, 위헌이니 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재산권과 노동상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깨하고 현행 법률을 악용해서 헌법상 권리인 노동상권을 형해화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통해서 정당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가압류를 통해서 생존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법 현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 5명에 대해서 청구한 손배액이 무려 470억입니다. 1인당 무려 94억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기된 손배 소송이 151건이고 청구액이 무려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용액은 350억 원에 불과합니다. 10%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배 및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시 검토하고 법안을 읽어봐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칙적 금지, 불법 파업 조작, 과도한 재산권 침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